반갑습니다. 문희 삼촌입니다. 오늘도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 안 하고 바로 나왔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문효경을 연락기를 하고 계시네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지난번에 촬영했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해지기 전까지 짠낚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문효주 탐사 다니면서 애기를 찾아먹고 새로 보충을 안 했지만 애기가 몇 가지 없습니다. 애기 색상에 뭐 선택권이 없이 그냥 있는 애기 대충 다행히 한번 미노려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태풍의 영향으로 물색이 탁해서 그런지 오늘 4시 반부터 낚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보라색깔 계열에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보라색깔이 없어서 바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첫 캐스팅에 바로 한 마리 했습니다 이거. 이야 이거야. 조류가 빨라서 미끌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희가 물었습니다. 아, 이런 와 니 살려줄게. 아직 멘트도 안 끝났는데 일마이 잡히네. 운수 좋은 문효징어. 야 니 10초만 넘게 잡혔으면 니는 집에 못 가는 긴데 오늘. 지금 만조다 보니까 원래 제가 방금 전에 방생한 곳이 제가 이렇게 잡으면 뭐 문이든 다른 고기든 살려놓는 자연 살림통인데 지금 만조라서 물이 차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서 나갑니다. 저는 히트한 애기는 3호 플래시 부스트 약간 알록달록 하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색깔 옛날 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팬티 색깔입니다. 팬티 색깔. 생각보다 바람하고 지금 들어간 게 같은 것 같네요. 아, 한 마리 잡을 때는 초소해야 됩니다. 또 왔습니다. 아, 자. 바닥 찍고, 예. 바닥 찍고, 액션 주니까 또 바로. 올라옵니다. 자, 또 한 마리 됐습니다. 바닥 찍고 액션 한번 주니까 바로 오네요. 좀 전에 처음에 잡은 것도 바닥 찍고 살짝 들어 올리는데. 그렇죠. 오늘처럼 이게 바람이 불고 아직까지 뭐 배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옛날은 최대한 라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수면부터 소리대까지 라인이 안 날리게 일자가 되게끔만 유지를 해주시면 입질은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심하게 당겨가거든요. 느낌이 뭐 미약하다 하더라도 호래기 입질보다는 강하고 화살 쪽 오징어 도부근에 잡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뭐 안 가져가더라도 충분하게 무게가 그리고 당겨가는 거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텐션만 최대한 잘 잡으시면 됩니다. 대생을 하고 나면 라인이 C자 형태를 그리면서 처지가 있습니다. 뭐 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문의해주는 영상을 보시면 대생을 하고 나면 바로 로드를 내리면서 릴링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그게 라인을 일자로 정면해주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정면해주고 뭐 바람이 안 불면 들고 있어도 되고 뭐 옆으로 제끼가 있어도 되고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가능한 로드를 낮추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가볍게 쥐고 있어도 되고 꽉 잡고 있어도 됩니다. 입질 생각보다 강함이 좀 된다 여기. 근데 뭐
비싼 노드일수록 바닥을 찍은 느낌은 퉁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아니면 처리가 조금 낭창한 노드 같은 경우는 처리가 튀어져 있다가 폐지게 되고, 그리고 비싸지 않은 노드 같은 경우는 바닥 찍는 느낌을 뭐 고가의 노드처럼 잘 전달되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라인을 볼 수 있는 주간에 있는 라인을 보시고, 라인이 텐션이 실려 있다가 힘이 풀리면 바닥을 찍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액션을 줍니다. 액션을 주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액션 주고 나서 무조건 5초나 6초 정도 쉬어 주시면 거의 됩니다. 액션을 주더라도 애기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잡았습니다. 많이 상승은 안 해서 한 5초나 6초 정도 쉬어 주시면은 액션 준 만큼 진행합니다. 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씨알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일단 이거는 얼마 볼게. 야, 저 살아나간다. 니 살아나면 집에 가라. 사이즈가 지난번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반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는 손바닥만 했는데 오늘은 레스비만 합니다. 지금은 제가 로드를 안 내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안 붑니다. 지금은 조금 죽은 상태예요. 물론 아주 미세하게 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안 불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로드 날림, 바람에 의해서 로드에 텐션이 잡혀 있죠. 그러면 가져가는 입질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불지 않는 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리고 있든지 좌측, 우측 로드를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 텐션을 잡으시니까 바닥 찍었습니다. 아, 이거 쓰레기 한무디 가네. 또 라인 잘리는 아이가. 그리고 바다에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액션을 주다 보면 라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최대한 피해서 그냥 퇴소하시고 다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한 20m 정도 라인을 잘라 먹었는데 밤이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액션 주면 지나가던 나무에 걸려서 터지고 터지고 이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쪽이 또가 있고 해도 슬름 갑니다. 바라트까지 아이고 오면 좋은데 이건 미끌림이네. 야, 안에 풀치까지 오늘 하려고 계산 잡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팔이 아픕니다. 몇 분 흔들지도 않았는데 6시 39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3호나 3.5호 애기보다는 2.5호 애기를 쓰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 씨알이 커든 낫든 씨알 선별 없이 일단 많이 잡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많은 걸 잡았다고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뭐 잡고 방생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잡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수초가 너무 많이 떠내려갑니다. 수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쓰레기하고 뭐 나무, 강목 뭐 이런 것들, 갑판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띠를 잃어가지고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낚시하기 조금 불안합니다. 바닥 잘못하면 라인이 잘리기 때문에 지금 또 입질처럼 라인을 툭툭툭툭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액션을 조금 강하게 줘버리면 라인이 100% 터질 것 같은 느낌. 조금 불안하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반복된 액션만 주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리도에서 입문자분들을 위한 액션이라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액션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동작들만 기억하시고 이 동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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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짧게 길게 아주 길게 이런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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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액션을 주시면 몸이 오징어를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세 번 계속 아니면 두장창 세 번만 주시면 지금 보시죠. 무늬는 크게 무리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시가 다 되어가는데 일들이 딱 사라졌네요. 줄 서신다고 예? 아 예, 들어가십시오. 부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다들 철수하시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게 방까지 계속되면은 무늬는 무늬뽕아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번엔 애기 색상을 하나 바꿔봅니다. 자, 고추장 대가리 노을 색깔 한 마리 한번 더 물어보자. 해가 지면은 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가 점점점 빨리 지다 보니까 무늬도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지난주까지는 한 7시 40분까지는 얼굴로 보여줬는데 7시인데 딱 입질을 끊쳤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잡고 나서 그 뒤로는 입질이 아예 없어요. 주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나저나 이제 진짜 낚시하러 갈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제 와, 언제 진짜 이렇게 뭐 애기꾼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일치 간다고 가도 와,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늘 무뇨징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시가 조금 지나가지고 7시 10분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나서는 일절 입질이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6시 4, 50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예 입질이 없었고 또 중간에는 띠가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뭐 제대로 된 낚시를 할 수 없었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빠졌을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쉬다가 풀치 낚시를 하러 갈지 뭐 철수를 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